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4월 말일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 적중이 4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제주 일경주가 스타트가 좋았죠. 제가 프레시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배당마 3번마 롱장타, 6번마 누마루는 대가리고 3번마 롱장타 배당으로 일경주부터 적중이 됐는데요. 14.6배 쌍승식은 뭐 한 70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뒤집혀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부산 삼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죠. 자, 3번마 아티스갈이 아니라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가 하나가 있다. 바로 10번마 야생화였습니다. 다실바기수 10번 3번 역상으로 정확하게 한방 꽂히면서 7.8배 한방 찍어 먹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 5경주였습니다. 부산 5경주 9번마 라운더 파이팅은 대가리고 아나짜리 한방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자. 주력으로 한방 때려 먹자. 바로 골든 카이저였죠. 골든 카이저. 김태현 기술에서 안 팔렸는데요. 나중에 배당판에 바람이 좀 불어갖고 9.9배, 10배까지 배당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 20배 나왔었는데요. 7번, 9번이. 쌍승식은 32.2배가 나왔고, 삼복승도 12번 트리플 스톰 해갖고 25.6배. 대길이 팔렸던 6번마 히트더로드를 완전히 꺾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짭짤한 10배짜리 주력 한방 짭짤했고요. 부산 7경주였습니다. 7경주 3번 소나도르가 소나도르 놓고 팔렸죠. 근데 11번 마이데스티니 놓고 11번 3번 거기에 10번 글로벌 톱까지 해서 3번, 11번, 10번 쌍승은 9.3배, 복승이 5.4배, 삼복승이 한 20배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20점 몇 배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조금 적중이 좀 더 나왔어야 되는데 내일 토요 경마는요 좀 더 적중도 좀 다적중이 좀 나오고 오늘 금요 경마에서 조철이 노렸던 배당마필들이 조금 졸전을 펼치면서 기분 좋게 한 방짜리 적어도 한 3, 40배짜리 한 방은 때려드려야 체면이 사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멋진 걸로 한 방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자, 과천 2경주부터 시작해서 과천 2, 4, 6, 8, 제주는 2, 4, 7이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6경주, 8경주, 제주가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른 시간에 오전에 많이 입금을 해 주시는데 여전히 마감 1시간 전 1경주 1시간 전부터는 진짜로 바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방송 끝나고 좀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내일 경마하실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놓고 주무시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른 시간에 입금 좀 부탁을 드리고 내일 토요 경마는
오늘 금요일 경마보다는 조금 배당이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래도 과천 경마는 좀 혼종 경주가 많고 내일 제주 경마는 대가리가 보이는 게좀 많습니다. 오늘 제주 경마가 대가리가 부러지면서 우리 마권이 좀 깨진 경주가 좀몇 개가 있는데요. 자, 내일 조철의 주특기 또 제주 경마에서도 멋진 걸로 좀 한방 잡아드리겠습니다. 과천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뭐 각설하고 무조건 이기는 놈이 장땡이죠. 지나가는 할머니 금비녀를 뽑아와서라도 이기는 놈이 장땡입니다. 자, 무조건 이기는 경마일로 약속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입니다. 국산 6군의 1300 별정 A형 과천 이경주 안말경주로 첫 승부 포문을 엽니다. 자, 이 3번마 원평퀸인데요. 이거 원평퀸 직전경주 우리 메인 승부로 이거 한방 때려 먹었죠. 6번 원평퀸을 대가리 달라박스로 놓고 아예 대가리 놓고 갔죠. 인기 3인데 거기에 8번마 용암보스 배당이었죠. 복승식 17.2배 쌍승식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승부부터 기분 좋게 적중을 하고 갔던 바로 이 3번마 원평퀸인데 이때 당시에 문성혁의 이 5번마 허니펀치 배당판에 좀 바람이 불기는 했어도 원평퀸에 비해서는 한참 약한 마필로 봤는데 뽀드시 이겼습니다. 뽀드시. 경주 전개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뭐흙안 맞고 잘 뛰었죠. 외곽 2선, 3선 경합하면서 뭐 약간의 경합이 좀 있었다 그래도 조금 실망스러운 걸음걸이였다. 3번마 원평퀸. 자, 이번 경주에 올대가리가 팔립니다. 올대가리가 팔리는데 직전 경주의 모습 갖고는 대가리 놓고 공략하기가 좀 꺽꺽스러운 그런 경주입니다. 뭐 앞방을 편하게 뜨면 모르는데 1번마 쏘아라대로 1번 게이트에 있는 놈이 좀 빠르죠. 거기에 외곽에 8번마 루나실버 오랜만에 나온 지하주 기수가 기승을 한이 루나실버라는 마필도 스피드가 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혹시나 선행 못 가면 흙 맞고 버벅대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조철이 노리는 놈 대가리를 놓고 뭐 주력 한 방은 3번마 원평퀸에다 갖다 때리겠지만 이 3번마 원평퀸이 직전 경주 모습 보면 부러지는 그림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3번마 원평퀸이 부러지는 배당까지 노려보는 오늘 과천 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 이경주 직전 경주 우리가 빼먹었던 원평퀸 요번에 인기 1위는 영양가가 없다. 남들 덜볼때 대가리 놓고, 남들이 많이 볼때 자빠이 때려야 배당이 통통하죠. 자, 과천 이경주는 첫 번째 승부, 달랍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은 이제 과천 4경주 들어갑니다. 과천 4경주고요. 자, 국산 5군에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과천 4경주입니다. 국산 5군에 1200 핸디캡. 자, 2번마 대사리. 2번마 대사리. 2번마 대살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안토니오 기수가 타고 앞방으로 한 바퀴 조지면서 대가리를 쳤습니다. 리카디 마방. 자, 요거 2번마 대살이 딴거다 좋은데
제가 극도로 승부를 자제하고 싫어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용호 기술이죠. 이연종 기술, 이용호 기술. 배당이 나올 때는 몰라도 인기마로 팔릴 때 얘네들 놓고 때리려면 후덜덜거립니다. 자, 직전 경주는 앞선 전개를 편하게 갔는데 안토니오 기수가 외곽에서. 자, 이번에는 4번 마 멋진 기록이란 마필도 빠른 마필이고요. 6번 마 퀸 오브 베스트라는 마필도 빠르고. 자, 외곽에 11번 마 블레싱 로드 같은 마필도 스피드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안쪽에서 이것도 역시나 또 갇혀버리면 이경주 첫 승부와 마찬가지로 또 이영옥에서 흙 맞고 바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와 비슷한 그런 편성인데요. 포인트는 그겁니다. 2번 마 대사리를 믿어 못 믿었는데 저는 후자 쪽에 베팅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놈을 깰 놈들이 일단 두 놈이 좀 눈에 띄는데요. 다비드 기수가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이 4번 마 멋진 기록, 4번 마 멋진 기록, 바닥에서 멋지게 날라왔는데 얘가 원래 바닥 출입이 아닙니다. 이때는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죠. 12월 4일날. 직직전 경주도 임다빈 기수가 선행받고 죽었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마필이라는 얘기죠. 다비드 기수가 직전에 늦발하면서 이거 뒤졌구나 했는데 추입으로 날라와서 때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4번 마 멋진 기록이 있고요. 자, 또한 마리가 이 8번 마 리마커블이라는 마필인데 2역 기수 계속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착승권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전개가 직선에서 좀 막혔습니다. 막히면서 진로와 답답하니까 끝에 가서 추진이 좀덜 됐던 그런 마필이고, 자, 이런 마필들 이외에도 뭐 외곽에 항상 국산 5군에서는 한 방짜리 기본권인 10번 마 룰즈 클래스도 있고, 12번 와일드 삭스도 있고, 자, 이 승군전 맞은 2번 마 대사리. 대가리 불안하다. 대가리 불안하다. 자, 이번 경주 2번 마 대사리를 이길 놈. 조철이 언급해드린 놈 중에 한 놈. 그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조지는 경주인데요. 2번 마 대사리. 현장에서 많이 팔려주기만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번 마 대사리. 선행 못 가고 안쪽에 갇히는 순간 이거는 골로 가는 수가 있다. 너무 믿지 말자. 아치, 아치, 아치 새끼인데요. 2번 마 대사리. 뭐, 이용호 기수가 조철이 연맥이라고 깔끔하게 쌍대가리 들어오면 본전만 하는 겁니다. 본전만 하고. 저는 이용호 기수가 무너지는 그림에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6경주와 8경주, 6경주와 8경주, 자, 메인 승부죠. 두 개.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6경주와 8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메인 승부는 그리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게 배당판이 이것도 좀붕떠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엇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 한 4마리, 3번 광해, 5번 라운더 타이거, 7번 마 문학태핏, 8번 마 두손 멍군까지. 자, 3, 5, 7, 8. 제가 요 위에다 올려놨죠. 자,
자, 3578, 네 마리가 팔리는데, 자, 이네 마리 중에 진카가 있고, 네 마리 중에 진카가 있고, 바람만 잔뜩 잡고는 사라질 마필이 또한 마리가 있고요. 그래서 요네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대가리고, 자, 나머지 이제 배당마까지 또 붙여갈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일단, 이 3번 마 광해죠. 직전에 최범현 기수가 조금 늦추입을 했습니다. 바닥에 쳐져 있다가 좀 늦게 올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는 한 템포 좀 빠른 전개를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5번 마 라운더 타이거입니다. 5번 마 라운더 타이거. 자,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라운 시리즈 1조 박종곤 마방의 마필인데, 5번 마 라운더 타이거, 여기서 뭐,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문세영이 스타일상 감량 2점까지 받았는데요. 지지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안쪽에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5번 마 라운더 타이거, 문세영 기수. 승군전을 혼합 4군으로 들어왔습니다. 5번 마 라운더 타이거가 있고, 이 7번 마 문학 타핏이 직전 경주 인기 백판이었는데, 인기 백판이었는데, 날라 들어왔어요. 기본 잠재력은 분명히 있는 놈이죠. 자, 이제부터 직전 경주부로 걸음발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뭐, 계속 받아쳤잖아요. 빅투아르, 김옥성, 김동수. 직전 경주에 인기 바닥에 팔려놓고 따고 나올 뻔했습니다. 인기 1위 팔렸던 9번 뉴킹맨을. 자, 7번 마 문학 타핏. 자, 그다음에 8번 마 두손먼군이죠. 박태정 기수 대가리 팔리고 낙마로 날려버렸던 착지불량으로 박태종이 처박았던 그런 경주만데, 직전 경주는 컨디션이 그리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문학타핏한테도 졌는데,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8번 마 두선먼군. 이거 박태종 기수가 아마 칼을 박박 갈아놓고 있을 그럴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3번 광해, 5번 라운더 타이거, 7번 문학타핏, 8번 두손먼군. 자, 이네 마리의 우세 속에서 이 중에는 대가리짜리가 하나 있고 불안한 인기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놈 완전히 날리는 경주고요. 한 마리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외곽에 이연종이의 11번 마 제다이 포스가 뭐 이연종이가 또 깨작깨작 거리겠지만 역시나 직전 경주도 깨작깨작 됐죠. 배당이 좀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좀 관심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마지막으로 1번 게이트 2점이 있는 파노라마 칸.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 배당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번 경주 3번 광해, 5번 라운더 타이거, 7번 문학태핏, 8번 두선먼군. 자, 이 중에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린 놈이 한 놈이 대가리입니다. 자, 그놈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놓고 상한간방 지지로 들어가는 경주.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처죠.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국산 4군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짜리. 자, 후반부 오늘 마지막 경주.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승부처로 한방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승부 한방 들어가는데요. 역시나 부산에서 올라오자마자 또 좋은 말 많이 타고 있는 문세영 기수입니다. 다른 기수들, 뭐 다른 조교사들, 문세영이 돈 많이 버는 거 배아파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문세영 기수, 글쎄요, 문세영 기수를 싫어하는 경마 팬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뭐 배당이 좀안 나오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건 괜찮은데, 뭐 문세영이 보고 가니 안 가니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아, 촌놈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문세영이 거 이번에 안 간댄다, 없댄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그 구매표로 그냥 한대 때려버리세요. 딴거 딱딱한 걸로 때리면 다치니까 구매표로 한대 때리세요. 자, 문세영 기수의 12번 마 장산 포이즌. 자, 외곽 게이트에서 좀 불안하냐? 외곽 게이트.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라 그래서 선행마 못 끌고 들어오고 그런 미련한 기수는 아니죠. 그 대상경주나 같은 거 지난주에 사람이라는 별인가요? 그거 그냥 선행, 오로지 선행으로만 입상을 했던 건데, 태종이 거 선행 보내놓고, 외곽 2반매 물고도 코차로 2차겠어요. 대가리 칠 뻔했잖아요. 자, 12번마 장산 포이즌.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하는 예상가나 경마 팬들이 좀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후반부 끝에 머리 경주기 때문에 혹시나 돈을 잃으신 분들은, 이건 뭐 태종이나 세영이나 이런 애들 많이 팔리는 애들은 일부러 부러뜨리고 베팅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원래 내가 집에서 올 때는 세영이 대가리로 보고 왔는데 돈을 잃었다 그래서 세영이 빼고 한다. 그거는 자살, 자폭이죠. 그래놓고 무슨 돈을 따기를 바랍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지, 그거는. 그런 베팅은 차라리 안 하고 내일 해야죠, 내일. 그죠? 경마가 오늘만 하는 것도 아닌데 오늘 무조건 상황 끝내고 쇼부 보려고 이리 긁어서 저리 긁어서 돈 긁어서 갔다가 패대기 치고는 그 다음날 맥 빠져가지고 한숨 쉬는 거 여러분들 주위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 배팅은 절대 백해무익입니다. 차라리 안 해야죠. 자, 12번 마 장산 포이즌. 이 포인마필이죠. 최근 뭐 3연속 입상인데 문세영 기수 51조 최연권 마방 승부 잘 해주리라고 믿고, 12번 마 장산 포이즌을 놓고 정확하게 또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찍어먹기 한 방. 뭐 안쪽에 3번마 매직주의를 필두로 해서 10번마 시선집중. 얘네 둘이 일단 좀 배당판에 좀 바람이 좀불것 같고, 뭐 4번마 만세라든지 7번 드림맥스, 8번 스타블레이드, 뭐 11번 빅토리카 많습니다. 이외에도 뭐 다비드의 9번마 조이풀케이라든지 안쪽에 2번 사람이라는 별이라든지 터트릴 마필들이 많습니다. 대가리는 있는데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자, 요런 것도 깔끔하게 골라내서 찍어먹는 게 조철 스타일 찍어먹기 아닙니까? 오늘 부산 경마인가요? 제주 경마인가요? 찍어먹기 승부에 분명히 조철이 문자 보낼 때는 전부 10배, 20배 이상이었는데 한 7분 전, 8분 전 되니까 세 구멍이 뚫렸어요. 야,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죄송한 거죠. 분명히 배당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멍을 좀 그렇게 보냈는데,
가끔가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철이 그냥 문자만 발송하고 ARS만 끝나면 배당판이 후두두둑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고 아실 건데,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자, 팔경조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12번 마. 장산 포이즌을 놓고 최대 승부처 예치권 20장. 자, 상한가 1,000만 원. 시원하게 완장으로 갖다 때려 조질 테니까. 자, 팔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2468, 과천 2468, 4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오늘 결과가 좀 못마땅했던 제주경마. 매주 조철이 제주경마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은 좀 잠잠했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제주경마에서는 시끌시끌하게, 역시 조철이구나, 완장으로 한방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주경마 예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즘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줄 압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경마는 오늘 제주 이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제주 경마는 세 개가 다 찍어먹기 승부로 펼쳐집니다. 자, 먼저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 자, 찍어먹기 승부라 그랬죠. 요 위에 대가리 8번마 제주정복입니다. 승군전 맞긴 했습니다마는 상대 마필들을 잘 만났고, 기록상 능력상 우위에 있고, 선행 선입 취입 다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현준 기수, 뭐 기승 기수도 믿을만하고, 다만 9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만 문제인데, 충분히 돌파해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능력 앞서 있는 8번마 제주 정복.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제주 정복을 놓고 한 5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죠. 직전 경주 우리가 놓고 때려서 먹었던 2번마 세세상. 요놈도 승군전이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자, 또 기분 좋은 놈 나오죠. 3번마 불사용사. 요 불사용사가 금란지교를 따버렸으면은 배당이 좀더 나왔나요? 그죠? 아무튼 우린 불사의 여신과 금란지교를 완장으로 메인 승부로 갖다 때렸죠. 16.7배. 그때 당시에 요놈이 땄으면은 우리가 방어고, 3착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메인 완장으로 적중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자, 요번에는 다시 앙코나, 인코나 들어가서 선입전개 가능해 보이고, 4번마 광명 황제입니다. 직전에 인기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대끼리가 좀 과인기였습니다. 대끼리가 과인기였는데, 자, 이번 경주, 이제 경주 경험 좀 쌓이고,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고, 직전 경주 좀 호전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뛸수 있겠다. 거기에 5번마 사무사. 자, 요놈도 승군전이에요. 지금 승군전 맞는 애들이 많은데, 강수원 기수의 5번마 사무사.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자, 요번 경주는 안쪽에 2번마 세세상이라는 선행마가 있고, 외곽에 7번 작은별, 9번 해찬나루, 8번 제주정복. 얘네들이 다 선행이기 때문에
5번마 사무사. 얘가 최저배당 갈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승부처로 뽑았는데, 자, 5번마 사무사. 뭐, 강수환이가 편하게 선행을 한번 갖다 뽑으면, 이놈 뭐, 100개 팔리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5번마 사무사보다 빠른 놈들이 많습니다. 2번마 새세상도 있고요. 불사용사도 맘만 먹으면 앞에 나갈 수 있고, 거기에 7번마 작은별 있고, 8번마 제주정복 있고, 9번마 해찬나래 있고, 이게 전부 선행형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5번마 사무사가 지금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조철이 볼 때는 조금 깝깝한 전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데, 뭐 5번마 사무사 현장에서 배당 보고 받치거나 빼거나고, 조철이 노리는 마필은 한 방짜리, 나나짜리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조금 더 짭짤하게 나올 겁니다. 역시나 이 8번마 제주정복이 워낙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 8번마 제주정복을 놓고 제대로 찍어먹기 한 방으로,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찍어 먹을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자,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제주 경마의 메인 승부가 제가 4경주와 7경주라 그랬죠.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000m 핸디캡 레이팅 40까지. 자, 요번 제주 4경주. 잠깐만요. 제가 요거 PDF를 좀 펼쳐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리로 갔나? 이게 왔다 갔다 잘못 옮겨져 갖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제주 4경주 역시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요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에 우리가 놓고 때렸던 대가리였죠. 2번마 멘탈이라는 마필이죠. 박성광 기수가 야무르게 앞선에다 지져놓고 입장에 성공을 했던, 자, 바로 2번마 멘탈입니다. 자, 요 2번마 멘탈 외곽 게이트를 밀렸으면 모르는데 자, 다시 한번 2번 게이트에 딱 잡았습니다. 1번마 참보배가 뭐 그리 빠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자, 2번마 멘탈은 또 왔다. 2번마 멘탈은 또 왔다. 자, 근데 요번 경주의 승부처는 바로 이 3번마 무명돌풍입니다. 3번마 무명돌풍. 직전 경주에 문현진 기수가 쥐어짰죠. 직전 경주에 문현중 기수가 쥐어짰습니다. 이게 지금 김대현 기수로 바뀌었고, 부담 중량도 2kg가 더 늘어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김대현이 믿고 대끼리 배팅에 손이 갑니까? 잘안 가죠? 거기에다가 이 3번마 무명돌풍을
깨트리러 갈 놈이 한 놈이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이런 거는 큰 배당보다는 구멍 딱 압축을 해가지고 야물게 찍어 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거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 3번마 무명돌풍. 요거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죠. 받치거나 빼거나. 만약에 요거를 꺾고 가면은 뭐 한 세 근육 정도도 되겠고, 요거를 낑기고 가면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입니다. 그래서 자, 2번마 멘탈 놓고 조철이 노리는 찍어 먹을 놈 한 놈, 찍어 먹을 놈 한 놈,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 방 갖다 찍어 먹을게요. 자, 요번에 자, 이 3번마 무명돌풍, 분명히 직전 경주 걸음 제가 이빠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역시나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승부처로 한방 골라서 박성광이에 붙여가지고 직전 경주에 좀 전개가 꼬였던 놈, 달달하게 좀 팔리는데 자, 고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을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제주 4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의 제주 대미를 장식할 제주 7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자, 이번 7경주는요, 제가 기본 능력 앞서 있는 한 놈, 요놈이 안 팔린다. 달러박스 한놈 노린다고 해놨죠. 좋습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지금 인기마로 팔릴 게 최근 2연타 때리고 있는 1번마 제1왕초. 그죠? 휴양 갔다 와서 다시 불이 붙었는데, 자, 직전 경주 레이팅 120점, 레이팅은 똑같은데, 직전보다 좀 센 놈들이 좀 끼어 있습니다. 4월 2일, 7일 날. 4월 2일, 7경주죠. 4월 2일, 7경주. 자, 일왕초, 장타왕자, 대장대부. 자, 이런 마필들이 다 같이 뛰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적 전개를 갔죠. 그때도 1번 게이트였어요. 야, 쇠뻑도 좋은데. 아무튼 요번 경주도 아마 얘가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1번마 제1왕초. 그 다음에가 글쎄요, 이 8번마 1류5천이 능검시에 제트기 날아가듯이 날아가더라고요. 꾹 잡고 외곽 2선 붙어 있다가 뭐 대차로 벌리는데, 물론 하위군이니까 벌리는 건 당연한데 아주 그냥 쭉쭉 나가더라고요. 제 마필은 이 농림부장간배 우승했던 마필이죠. 11월 20일 날, 그죠? 휴양 갔다 와서 때려먹고, 휴양 갔다 와서 때려먹고 그러는데, 자, 요번에 58kg, 거기에 1번마 제1왕초도 58.5kg. 자, 1번, 8번이 아무래도 대끼리가 팔릴 공산이 큽니다. 그죠? 1번, 8번이. 그래서 요번에 승부처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번도 좋고 8번도 좋은데 제가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여기다 기본 능력 앞서 있는 요놈이 안 팔린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 눈에 온통 1번, 8번 두 놈만 눈이 쫙가 있어가지고 제주 7경주는 아마 1번, 8번이 대끼리로 깜빡깜빡 될 겁니다. 자, 우리는 노리는 달러 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그놈을 놓고 짭짤한 중배당 승부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조철의 눈깔을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아나짜리, 자,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 자, 제주 7경주에 멋지게 우리의 상한가 한방 때려줄 놈한 놈, 그놈을 대가리 놓고 벤치 한 대, 자, 예측권 20장. 어제 금요일 날 조금 못마땅했던 거, 요거 제주경마 요 7경주에서 뭐 구멍수도 이거는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두방 아니면 세 방에 딱 쇼부가 납니다. 제주 7경주 멋진 배당으로, 기가 막힌 배당으로 한방 때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현장 예상 꼭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까지였고요. 아, 계속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더 해드리고 싶어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쨌거나 설명이고 뭐고 여러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제가 압니다. 아저씨가 설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내일 무조건 적중이나 많이 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속으로 하실 건데 제가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 적중이 4개밖에 안 나왔는데 얼른 잊어버리시고, 자, 오늘 토요일 날또 따따블로 이기면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토요경마 진검다리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토요경마, 일요경마 이제 마무리 잘 해야 5월 경마 여러분들 또 웃으면서 뵐 건데요.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공지드리고,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조처는 물러가겠습니다. 자, 곽천이 2, 4, 6, 8. 제주가 2, 4, 7. 그 중에 메인 승부는 곽천이 6경주, 8경주,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